평생 나와 함께 꽃길 걸을 준비 됐어요? 형수씨, 형수씨, 나 두고 멀리 가면은 안 돼. 내가 당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. 형수씨, 나 두고, 나 두고 떠나면은 안 돼. 처제. 형부, 수술이 왜 이렇게 안 끝나죠? 형주 씨 잘못된 거 아니겠죠? 형주 그 녀석이 이렇게 오는 처제 두고 잘못되는 무책임한 놈이야. 별일 없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눈에 가시었던 민영주도 사라지고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. 마두수한테 원한 맺힌 건 알겠는데 그 남자한테는 대체 왜 그런 거야? 날 길거리 여자 꽃뱀 취급했어. 마두수랑 마두수 부인처럼. 여자가 아무리 쉬워도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죽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있지. 너같이 싸구려의 쓰레기 같은 여자가 그런 부류지. 내가 쉬워 보인다. 거기다 싸구려의 쓰레기다. 아닌가? 있는 놈들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역겨워. 자기 여자 지키고 싶었으면 나한테 정중하게 부탁하고 빌었어야지. 내가 마두수랑 마두수 부인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처럼. 윤희안도 마찬가지야. 돈 있고 명예 있는 자기 남편하고 내가 바람난게 창피해서 돈 줄 테니까 제발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달라고 빌었던 사모님들처럼 나한테 빌었어야지. 민영주, 윤희은 지카지 것들이 뭔데 나한테 안 빌어? 난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. 내 인생 망가진 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. 마두수랑 세상에 복수하려고. 근데 그 돈의 힘을 가진 나한테 감히 안 빌어? 마두수는 내일 정말 끝장내는 거야? 마두수 감옥에 쳐넣고 바로 이 나라 뜰 거야. 선생님, 형주 씨 너.